티가 나갔다고. 성격도 급해요. 아무튼 그래도 지발로 걸어나갔으니 천만다행이지 뭐야. 의무기무기화도 다 됐으니 잡을 명분도 없고. 그러잖아, 그 이사장님 결재만 떨어지면 수리되는 거 아닌가? 그 어디서 부른 거 아니야? 의무근무기한 끝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표를 던지잖아. 요새 중증외상센터 신청으로 여권 갖추느라고 난리고, 그 정도 경력자 찾기가 쉽지 않지. 가만, 서울대는 국립의료원 이전하면 그리로 가려고 팀 다 짰고, 뭐 다른 대학병원들도 거기 어떤 자리인데 어중이 떠중이 받아다가 센터 맡기겠어? 그리고 거기도 스텝으로 남으려고 막 충성하는 애들이 천질 텐데. 안 그래? 부산대도 뭐 자기들이 맡아서 하려고 할 거고, 나머지 국립대들도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겁니다. 그럼. 아, 그 응급실 환자는 왔어요? 그 뭐 100%라고 판독되는 건 아니고, 장 청공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임상적으로 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. 뭐 그렇지요 뭐. 아주 보호자가 건달이라며? 에휴, 응급실 난동이나 안 부리면 다행이죠. 그 당분간 응급실에서 잡으면 안 나오도록 신경 좀 써요. 환자 트랜스퍼 보내는 것도 당분간은 좀 자중하고, 웬만하면 나와서 술 좀 하고요. 에? 최인여의가 없으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죽어서 나가니 어쩌니, 그런 말 나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. 응? 콜 한 명 제깍제깍 내려오기나 하세요. 2, 3주는 그 주니어 스태프들이 비상체제로 근무할 생각입니다. 걱정이 환자 죽어나가서 로비에 관 갖다 놓고 초상 치르고 원장실에 난입하니 어쩌니, 그런 일 안 생기게. 응? 그러니까 콜 한 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려오라니까요.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와. 아니야, 내가 갈게. 어서든지. 어서든지. 65세 남자 환자인데요,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고 합니다.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현재 혈압은 정상입니다. 이 환자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예? 이 환자분 응급실 인턴 이민호입니다. 예, 응급실 환자 보고 드립니다. 그 65세 남자 환자 문혁준님, 그 내원 3시간 전부터 심한 두통 호소하셔가지고 내원하셨고요. 그 CT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 보여가지고. 뇌출혈 소견? 어떤 뇌출혈? 아, 예, 그게 그 지주막하 출혈 같습니다. 지주막하 출혈? 의식은? 출혈 양은? 아, 예, 그게 그 꼭 지주혈이라기보다는. 뭐야? 맞아 틀려? 예, 의식은 드라우지 정도. 의식이 드라우지라고? 예. 알았어, 내려갈게. 야, 환자가 누구야? 네, 이분 본인 본역 좀. 너 빨리 와봐. 예. 야. 예. 어디가 출혈 부위인데? 예? 아니, 여기. 여기. 야, 이거는 조영제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. 이게 뇌출혈이야? 야, 이건 의과 대학생도 다 안... 도대체 네 학교 어디 나왔어?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해? 네 무식에 내가 놀란 거? 아님, 하루 종일 밥 한 끼 구경 못 하다가
밥 좀 먹어볼라 하는데 뛰쳐 내려온 거 어떤 거? 드라우지라며. 저게 드라우지가 10미터 밖에서 봐도 멀쩡한데 네 눈에 저게 안 보이나? 너 드라우지 정의가 뭐야? 아, 그 자꾸 자려고 하고 횡설수설하고. 딱 너네 자려고만 하면 횡설수설하고. 그럼 스튜퍼는? 그러니까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면. 그것도 너네. 코만은? 이봐라 이봐, 의식 상태 하나 제대로 구면 못하고 있네. 네 인턴 맞나? 어? 머리는 포부로 달고 다니나? 활활 타네, 활활 타. 머리 모양 신경 쓸 시간에 오늘 완전히 날 잡았네. 한 줄이라도 더 봐야 되는 거 아이가? 머리 모양 와 그러는데 네가 배우야? 내출이 없으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한테 봐달라 카든가 두통으로 신경과 연락해라. 드라우지? 멘탈이 니보단 좋겠다. 아, 그리고 아무한테나 콜질하는 거 최인혁 쌤 한 분 목 날렸으면 충분한 거 아이가? 죄송합니다. 자르면 다 부럽겠네. 오연아 힘내.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.